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한국교통안전에서 시행하는 그 초경량 비행장치 그 드론, 한마디로 그 초경량 비행장치라는 건 250g 이상 2kg 이하의 대부분의 드론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요. 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한마디로 자격증이죠. 그러니까 이제 수료증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자격증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녹화를 시작합니다. 내가 강의를 그 6시간 강의를 다 들었어요.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필기를 했습니다. 중요 부분을 필기를 하고 또 그 의심되는 부분을 이제 그 다시 리플레이 시켜서 다시 돌려서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6시간 강의를 이제 다 듣고 오늘 방금 전에 이 시험을 끝냈습니다. 시험을 끝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통과가 됐어요. 아무튼 기쁩니다. 그래서 그 통과가 됐는데 수료를 완료했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그 드론 그 안전 그 비행 그 수료를 했다는 수료증은 언제 나오냐면은 한마디로 이게 자격증이죠. 촬영용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자격증인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제 4월 10일 날에 나온다는 겁니다. 4월 10일이 되어야 이제 그 수료증을 이제 가지고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. 하여튼 모든 과정을 끝냈고 무사히 통과가 됐습니다. 그렇다는 기쁜 말씀을 드리고, 근데 그 내가 그 시험을 딱 치르고 나니까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그래서 좀 덜 받았어요. 아,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. 하여튼 좌우지간에 통과는 됐어요. 통과는 돼 커트라인은 넘었습니다. 넘었는데 초경량 비행장치의 그 사업, 초경량 비행장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그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하느냐, 거기에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였었는데, 사업 범위 이런 거를 뭐 신고해야 된다, 이게 정답일 것 같았는데 그걸 다른 걸 했어요. 그래가지고 아쉬움이 남긴 남는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통과는 됐습니다. 그렇던 걸 말씀드리고, 시험을 봤던 소감이 내가 어떤 소감을 가졌었냐면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꽤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쪽이 저 드론을 250g 이상 2kg 이하의 그 대부분의 드론이 여기에 속한다고 했잖아요. 그렇게 이제 취미로 날리던 사람이 갑자기 뭐 그렇게 취미로 날리고 이러던 사람이 해수면의 뭐 기온 뭐 그다음에 그 관제탑에서 비행기가 그 출발할 때 비행기가 상승해서 출발할 때 관제탑에서 보내주는 무슨 기압 고도를 그대로 유지하는가 뭐 어쩌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것도 다 강의 시간에 나왔거든요.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. 생각해 보세요. 취미로 그냥 그 250g 이상 2kg 이하의 그 대부분의 취미용 드론이 여기에 속하는데 단순한 취미로 그냥 레저식으로 나가서 그냥 날리고 즐기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접하고 나니까 상당히 이게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도 하여튼 무사히 커트라인을 넘었고 가볍게 통과가 돼서 기쁩니다.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.